오늘은 맛있는 소고기 뭇국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참기름에 볶지 마세요. 끓여만 주세요. 그러면 훨씬 깊은 맛의 소고기 뭇국이 완성이 돼요. 먼저 소고기 뭇국에 들어갈 소고기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는 국거리용 덩어리 소고기를 준비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핏물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냄비에 물을 받아서 핏물을 제거한 소고기를 넣고서 강불에서 40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준비해 주세요. 무 같은 경우는 그냥 취향껏 잘라주시면 되시는데 저는 두께 한 0.5cm 내외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물을 4등분해서 부채 모양으로 썰어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작게 썰어도 되고 크게 썰어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무에 미리 양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무가 덜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는 게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양념을 다 해서 조물조물 버무려서 준비해 주시면 소고기 뭇국에 들어갈 무 준비는 끝이에요. 소고기 끓일 때 나오는 검은 거품은요. 바로바로 걷어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국물이 깔끔한 비법이에요. 40분 후 물 양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가 양념에 재웠던 물을 넣고서 이때는 딱 20분 더 끓여주시면 되세요. 참고로 이때도 그 나오는 거품 같은 거는 바로바로 걷어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국물이 말끔해요.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시고요. 다만 이때 소금을 한 큰술 넣기보다는 한 작은 술씩 넣으면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후춧가루 두세 번 톡톡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원래 고기를 꺼내고 손질한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대파를 먼저 넣었어요. 이건 뭐 상관은 없으세요. 그냥 마음대로 넣어주시는데 우선 뭐 고기 먼저 꺼내서 손질한 다음에 대파 넣는 게 훨씬 더 손질하기 쉬워요. 건져낸 고기는 먹기 좋게 잘라주시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칼로 잘랐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줬어요. 이거는 뭐 그냥 편하신 대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다 자른 고기는요. 소고기 뭇국에 다시 넣어준 다음에 한 번만 더 바글바글 끓여주면 완성이에요. 다 끓인 소고기 뭇국은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정말 맛이 깊고 맛있더라고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